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이제 미리 올렸던 띠들은 건너뛰고요. 오늘은 1986년에 태어나신 병인년 호랑이띠 분들의 내년 운세를 미리 주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점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점사의 결과가 다소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참고만 해주시고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자, 제가 치는 전복 주사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변화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12달을 주역을 기초로 한 타로 카드를 펼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후원하기를 클릭해서 저에게 일부분 후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 방송 영상에 여러 가지로 힘을 보태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고, 이제 1986년 호랑이띠 분들의 내년 운세를 주역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자, 운세 던졌고요. 깨끗한 종이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검정색을 위로 두거든요. 우선 점사 나온 걸 보면 윗개로는 바람을 나타내는 괴가 나왔고, 아랫개로는 불을 나타내는 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가 변했어요. 자,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편집을 하는 이유는 엄청 더워서 선풍기를 트는 이유니까 별다르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자, 계속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 상반기 운 같은 경우에는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내실을 다져야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안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나왔던 이 괴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 위로는 바람이 불어오르고 아래는 하늘이 있는 형상입니다. 예, 약간의 방해가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으로 확인이 되고요. 전체적인 괴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가인지소축이라고 하는 괴의 형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업이나 또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는 상황에 있어서는 잘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었던 아주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이 풍화가인의 뜻을 좀 빌려와서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 가족 같은 사람이죠. 주변인. 이 주변인의 상황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즉 한마디로 배신하고 배반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업이나 하시는 일, 장사.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어떤 유혹이 있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이 유혹을 떨쳐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뭐 그럴듯하게 같이 사업을 하자 혹은 투자를 하라. 이런 감언이설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스카우트제의. 친한 사람에게 같이 일하자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 번 생각을 하시고 좀더 신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동하시는 이동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꼭 회사 이직뿐만이 아니라
어떤 매매, 이사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서운들을 다 포함해서요. 이런 이동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법정 관리 생기시거든요. 사람들하고 소송도 생길 수가 있어요. 호랑이이기 때문에. 호랑이띠가 호랑이해에 이제 접어드는 상황이고, 주역으로 보았을 때 명리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 거지만 이건 주역이기 때문에 이동은 불리합니다. 가급적 이사는 안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저 시험에 합격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개인운을 여기에다가 막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띠별 흐름이고요. 승진 시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시험에 계속 도전을 하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는데, 입시 같은 거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현재 어떤 연인 관계, 또 이제 결혼을 이미 하셔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은 상황도 있으시겠죠.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감정의 소모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요거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죠. 법정에 갈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항소를 하시는 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 편이 아닌 상황이죠. 내가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합의를 모시고, 되도록이면은 대화로 중간 그 합의점을 찾아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멀리 가실, 출타하실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동운하고 별개거든요. 멀리 나가시는 거, 쉬러 가시는 거죠. 잠깐 휴식을 받는 거, 뭐 병가를 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잠깐 휴가를 내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2세를 또 염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세는 무난하게 순산으로 갈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 자, 이 주사위를 바탕으로 해서 12장으로 제가 12달의 흐름을 볼 거예요. 명리로 볼건 아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뽑아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혹시 띠가 헷갈리시는 분들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요. 띠는 이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띠는 기존 방식 그대로 입춘 전과 입춘 후로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12장으로 섞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뽑았고요. 이제 펼쳐보겠습니다. 자, 12달 모두 다잘 나왔고, 혹시 잘안 보이는 것은 제가 이게 화면 위로 올려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잘안 보이는 거 위로 올려드릴 텐데, 1월 달이에요. 자, 1월 달에 이 괴는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윗괴는 막힌다는 의미고, 아랫괴는 호수를 뜻합니다. 손이라는 것은 위험을 일단 끌어안고, 손해를 보고, 배워서
내가 덕을 쌓아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업이나 또 현재 하시는 일 자체는 새로운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확실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일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하고 또 매출도 잘 오르지 않고 실적이 잘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장기적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성과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명분이 없는 일 또는 너무 큰 손해다 싶은 일은 담보성으로 그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좀더 많아요. 1월 달에. 사람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은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법망에 걸리는 어떤 편법을 저지르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걸리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아니다 싶은 일, 아니다 싶은 인연에는 선을 긋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명리적으로는 새해가 들어오는 2월 달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 수풍정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요. 이 수풍정은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우물이 나와 있죠. 그 우물을 뜻하는 정이 수풍정의 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잘 쌓아 오셨다면 2월은 큰 어려움은 없어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설레이기도 하고 하던 일을 하시는 것이 좋고 역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많은 부분이므로 보류하시거나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시 나가는 돈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인관계나 연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방탕한 생활이나 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3월달 운 살펴볼 텐데요. 3월은 고니지라고 하는 괘가 났어요. 이건 이제 위아래가 모두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고니지 괘 자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인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죠. 땅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어머니와 마음과 같은 겁니다. 따르는 거죠. 순리대로 따르는 거고,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참고, 그 순리에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이 새로운 인연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갈등을 하시게 되면은 손해를 볼수 있어요. 그냥 상대방 의견에 동조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자극적인 인연보다는 저 밍밍하고 또물 같은 인연, 굉장히 재미없고 또 단순한 그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달이거든요. 이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의 괴리감이 클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신경성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많이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좀 스포츠 같은 것으로 잘 풀어주시고 연인관계나 부부관계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이제 3월달은 아무래도 이제 따뜻해지고 계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싶은 마음은 막 올라올 수 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결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자, 이제 4월로 가보겠습니다. 4월은 주사위에서도 나왔던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거든요. 이 풍화가인을 보시면 윗괘가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은 나의 태양이에요.
운이 이제 떠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역시 4월달은 아직까지도 때가 오지 않았어요. 이미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 사람들, 그래서 외부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되고 관리를 하시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바깥일만 보지 마시고 가정, 그리고 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 부하 직원으로 후임으로 두고 계신 분들께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들어오는 돈은 결핍이 없어요. 나가는 돈도 마찬가지고요. 의식주는 상당히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나 이성관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도 풍화가인의 뜻대로 아주 원만한 흐름이지만 의외로 외적으로는 본인을 또 이기려고 드는 그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 안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혼자서 그 고분분투 하시기보다는 본인과 뜻이 잘 맞는 동료 또는 상사 이런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의지를 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게 되면 4월달은 아주 풍요롭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사가 많은 달 보겠습니다. 행사가 많은 달은 이제 5월달인데 양력으로 뇌풍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 뇌풍황은 윗괴가 좀 올려드릴게요. 윗괴가 천둥번개이고 아랫괴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5월달은 나가는 돈도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6년생 분들이 결핍이 없어요. 오히려 권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은 아직까지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던 일, 다니고 있던 직장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좀 더 좋고 들어오는 돈 많고요. 나가는 돈 그렇게 많이 소모는 안 됩니다. 5월 치고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나 이성관계 같은 경우도 다른 달보다 구설수도 적고 인기도 높고 그리고 한결같은 명분을 가지고 그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방해가 없는 달이기 때문에 5월달은 아주 풍요롭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상반기에 이제 마지막 달이죠. 6월달 살펴볼 텐데 이 괴는 자, 잘 보이도록 뇌수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뇌는 천둥번개이고요. 아까도 윗괴가 천둥번개가 나왔었죠. 그리고 아랫괴는 막히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해라는 것은 사르르르 눅눅듯이 풀린다는 해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 상반기 동안 어려움 자체가 이제 새로운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하시던 일에만 내실에만 관리를 하셨잖아요. 이제 6월달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양력으로 6월달은 안팎으로 바빠지고 그리고 그동안 지체되었고 보류되었던 이런 사업적인 일들 프로젝트들 한꺼번에 이제 시작이 되고 경제활동 자체도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많은 달이에요. 5월까지의 부진을 이제 6월달에 만회를 하는 거죠. 건강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방해할 만한 일들이 거의 없고요. 대인관계나 이성관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느낌대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귀를 속이려고 하는, 눈을 속이려고 하는 감언이설을 드릴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어떤 인연들이 접근해 옵니다. 내게 뭔가가 있어 보여서 본인의 이런 탄탄대로를 이제 시기 질투하는 인연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적절하게 끊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까지를 보았고 이제 하반기 첫 번째인 7월 달 태위택의 운을 보겠습니다. 이 태위택이라는 것은요. 호수가 위아래로 지금 포개어져 있습니다. 가느다란 도락물들이 졸졸졸졸 흘러가서 결국은 바다를 이루어서 이제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태위택인데 7월은 휴가가 있는 달이죠. 거의 이제 더위 때문에 피서를 가시고 쉬러 가시는 달인데 이때 건강을 살피셔야 하고요.
그리고 바깥 외향적인 모습에서는 또 아름답고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나 상대방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사업에 손실을 입는다거나 대인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전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한다거나 액션을 취한다거나 하시게 되면 불리해질 수가 있는 달입니다. 관제 구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제 8월 달첫 번째 고비가 들어왔습니다. 자, 잘 보이도록 올려드릴게요. 자, 이 괘는요. 윗괘가 막히는 물이 들어와 있고 아랫괘가 막히는 산이 들어와 있어요. 바로 수산건이라고 하는 괘가 되겠습니다. 수산건은 뭘 피해서 내가 고비를 넘겼더니 또 다른 고비가 들어오더라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8월 달 자체가 명리적으로는 가을이 시작이 되는 입추가 끼어 있는 달이기도 하고 또꼭 명리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 그냥 주역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마디로 금전 관리는 좀 필요하세요. 나가는 돈이 많고 목돈이 나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금전이 없어서 상황적으로 좋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복잡한 인연줄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끊어내지 못하는 인연 혹은 적절하게 본인이 선을 그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월 달 8, 9, 7, 8, 9. 아, 9월 달이네요. 9월 달 운도 보겠습니다. 9월 운은 택천쾌라고 하는 쾌가 나는데 위에는 호수고 아랫괘는 하늘입니다. 이건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빨리 결정을 봐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호랑이 띠분들.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의식주 자체는 이렇게 흘러온 걸 보면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회사에서 위기에 몰리거나 어떤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본인이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송사건에 몰려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한번 멈춰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밀고 나가기가 애매한 상황. 일단 멈추고 상황을 살펴보고 아니다 싶으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지레짐작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보증을 서려고 한다거나 또 문서에 사인을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보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은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타인에 관련된 것들은. 본인 자신은 또 어떠한 상황이냐면, 착실하게, 아주 확실한 상황만 손을 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끊어내거나 접으셔야 됩니다. 불확실한 것들은 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제 7, 8, 9, 10. 드디어 10월이네요. 자, 10월달 운세는 산수몽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산은 막힌다는 뜻이고, 수는 또 이제 막히는 의미가 있는데, 미숙한 부분들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사업을 올해 손을 댔는데, 아직까지 미숙해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에 여러 가지 부실한 점들이 드러날 수가 있고, 아니면, 좀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계획 자체를 새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또, 경제활동 쪽은 이제 나가는 돈이 훨씬 많고 관리가 잘안 되는 상황이 이 10월 달에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나 또 애정관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내가 선을 못 긋는 거죠. 확실하게 선을 못 긋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에 딸려가고 막 끌려가고 내가 확실하게 예스, 노이 말을 못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떤 건강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나쁘다고 예우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모두 애매한 상황인 거죠. 이 10월 달에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 불확실하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미래,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명리적으로는 겨울이 들어오는 11월 달볼 텐데요. 11월은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그냥 외롭습니다. 화산녀는 윗괴가 불이고 아랫괴가 막히는 산이 나온 괴상인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 뜻에 찬성을 해주지 않아요. 내 뜻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혼자서만 외롭게 걸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시기에는 11월 달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다거나, 사업체를 하나 더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이 잘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보류해놓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쓴다거나,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고 있는데 다른 것을 더 욕심내는 상황은 확실하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지출이 높아요. 이 11월 달에.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하고, 대인관계나, 또 연인 관계 같은 부부 관계 이런 이성적인 관계에서는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날 수가 있고 안정되지 않다는 얘기는 본인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됐다는 뜻도 있고 또 상대방 자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인에게서 볼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죠.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만성적인 질환 때문에 고통받을 수가 있는 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달 남았네요. 12월. 이게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택수건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뭔가 이렇게 큰막 사이에 본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윗괴가 호수예요. 그리고 아랫괴가 막히는 물입니다. 이때는 연말이잖아요. 마지막 달입니다. 당연히 행사도 많을 것이고 안부 전화도 많이 오고 갈 텐데 주변에서의 방해가 상당히 많아요. 이 그림 그려진 대로. 지금은 조용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12월 달 자체가. 어려움이 연달아서 겹칠 수도 있어요. 돈 나가는 일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주사위 던졌을 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언이설, 유혹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12월에는 더큰 유혹이 들어와요. 상대방 말에 휘둘리고 상대방의 결정에 순간적으로 혹해서 그럴듯해서 본인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떤 확실한 미래가 있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방적인 조건에 의해서 마치 의무적인 관계인 것처럼 순수한 사랑이 아닌 관계, 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친구나 순수한 지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갑을 관계가 형성된 관계라고 한다면 이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로도가 높은 달이라서 12월 달에는 만성적인 질환이 있었다면 빨리 치료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말씀드렸지만, 운이라는 것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후천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무엇을 믿고 어떤 현실을 다차원에서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운이라는 것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멘탈, 2022년도 잘 관리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띠 찍으러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